Yo, what up? 태국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 is back.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February 24. 제가 하루 종일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댓글, 뭐 저한테 인스타 DM부터 해가지고 리액션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죠. 이 비디오가 약간 늦게 업로드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어가면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금요일 낮에 되었죠. 제목 구찌 벨트 피처링 영웅 픽스드 그리고 영국 프로듀싱은 6키가 했고요. 티저 영상에서부터 저는 인트로 멜로디 룩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그 태국의 바이브가 느껴지면서도 오리엔탈적이고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약간 오묘한 그런 느낌들이 동시에 섞여 있어서 기대감이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하고 있었지만 틈나는 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다이아몬드의 뮤직비디오 본편을 봤는데 역시나 저의 기대감은 전혀 떨어지질 않았고 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영구의 CVR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다만 이번에 주인공이 다이아몬드고 나머지 래퍼들이 이제 피처링으로 나온 것 뿐이죠. 하지만 라인업들은 바로 CVR의 아주 멋진 벌스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여기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시부야 같은 트랙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하면서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구찌 벨트 피처링 영웅 픽스드 영구 프로듀스 바이 6키입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 가볼게요. 오케이, let's get it to it. 구찌 벨트 야 이거는 진짜 이 인트로에서 나오는 벌스부터가 너무 멋있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외국인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태국 힙합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비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6키의 비트가 소름이 돋았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리엔탈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콩코드임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신발 밑창만 보고더라도. 에이. 이 다이아몬드라는 래퍼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영웅, 픽스드, 영구 같은 래퍼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여유로운 모습도 그렇고 어떤 제스처나 퍼포먼스 이런 게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런 점들이 다이아몬드의 성장을 좀 더 빠르게, 가파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웅의 벌스가 되게 좋았어요. 푸얼론 해피리치 아닌가요? 역시 영웅은 자기 벌스에서 제 몫을 다하는 하드캐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비트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태국 힙합을 생각날 때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생각이 나겠습니다만 뭔가 이 멜로디에서부터도 태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트가 아마 이 비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들려지는 비트입니다. 픽스드 벌스도 되게 좋아요. 정말 시부야 생각이 많이 나죠.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연구의 벌스도 좋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매력적인 벌스를 갖고 있어요. 드림팀 같아. 드림팀.
구찌벨트 한 번씩 이제 다 자랑하는 시간이네요. 멋있네. 네, 다이아몬드 구찌벨트 피처링 영어 픽스드 영구 앤 프로듀스 바이 6키 뮤직비디오 리액션이었습니다. 구찌벨트로 뭔가 이렇게 참여진들 포함해서 다이아몬드까지 구찌를 딱 통일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스웨깅했었고 너무 멋져 보였어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 모습들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들이 느껴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였고, 그리고 피처링으로 참여한 영어 픽스드 영구 같은 경우는 워낙 다 각자 개성들이 강하고 각자의 벌스에서 뭔가 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진짜 시부야 같은 트랙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태국 힙합을 약간 대표하는 드림팀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래퍼들이에요. 딱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은. 그리고 6키, 야 6키의 비트가 저는 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한동안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뭐 니노 같은 스타 플레이어 프로듀서들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라이징하는 프로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듀서가 바로 이 6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세 가지 꼭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쿤컵.